한적한 카페에서 입씨름 중이던 한 남녀. 하지만 남자는 갑자기 여자를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금방이라도 누구 하나 죽어나갈 듯 살벌한 이 상황.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카페로 들어서는 한 여자, 말로리. 말로리는 주변을 둘러보며 매우 경계를 하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찾는 듯한데요. 이때 아론이 이곳에 도착합니다. 아론을 보자마자 매우 실망하는 말로리. 숙취와 함께 온 아론은 말로리를 설득하며 함께 돌아가자고 합니다. 말로리가 기다리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아론은 이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죠. 게다가 아론은 무슨 일인지도 모르면서 다짜고짜 말로리를 공격하는데요. 하지만 이를 목격한 스캇이 말로리를 돕고 나서자 전세는 금방 역전됩니다. 말로리는 남자 못지않은 주먹질로 금세 승기를 잡죠. 다급해진 아론이 총을 꺼내보지만 이미 게임은 끝. You got a car? You got a car? 말로리는 스캇을 차에 태우고 그곳을 떠납니다. What's your name? Scott. I'm Mallory. Hi. 그리고 스캇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죠. 말로리는 정부 첩보 요원으로 바르셀로나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었습니다. Hey. 아론은 그때 말로리와 한 팀이었죠. 상사인 케네스는 말로리를 빼려 했지만 워낙 뛰어난 탓에 작전을 맡게 되었던 말로리. 로드리고로부터 정보들을 받은 뒤 Language is as good as we can do. Fee structure. The number. 팀을 꾸려 중국 기자를 구하는 작전이었습니다. 끝내주는 실력으로 팀을 이끌고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말로리. 회방꾼까지 확인 사살한 뒤 로드리고에게 안전하게 인수인계했죠. 지금 모습으론 상상하기 어렵지만 I left Kenneth 6 months ago. 말로리와 아론은 작전 성공을 축하하며 사랑까지 나눴던 사이였는데요. 그 후 케네스가 말로리를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로리는 새로운 임무를 받게 되죠. Oh, this will take no time at all. It's like a paid holiday. 폴을 만나 함께 스튜어더에게 접근하라는 아주 간단한 작전입니다. I don't even know how to play that. I don't wear the dress. 이렇게 더블린으로 가게 된 말로리. 프로답게 호흡을 맞춘 말로리와 폴은 스튜어더에게 접근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작전 성공까진 좋았는데 어딘가 굉장히 수상해 보이는 스튜어더와 폴. This is Hillier. Hi, Katie. 말로리는 결국 뒷조사에 나서고 창고에서 뜻밖의 발견을 합니다. 바로 바르셀로나에서 구출했던 기자의 시체와 말로리의 브로치죠. 이 모든 건 바로 말로리를 잡으려는 함정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시작되는 폴의 공격. 옆방에서 들으면 오해할 정도로 격한 싸움 끝에
결국 말로리가 승기를 잡게 되는데요. 이 모든 걸 사주한 게 케네스였음을 알게 된 말로리. 그리고 이게 바로 그녀가 케네스에게 돌아가지 않았던 이유였죠. 말로리는 자신의 아빠 역시 위험에 처했던 걸 깨닫고 경고를 남긴 뒤 도망치기 시작했죠. 하지만 상대편도 만만찮게 꼼꼼했습니다. 말로리는 발신기 때문에 모장 군인들에게 쫓기게 되고 맙니다. 요단강 끝에서 몇 번이나 후진한 뒤 도망친 말로리는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보고받은 진행자 알렉스는 말로리에게 케네스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러니까 말로리는 그 카페에서 케네스를 만나러 갔던 거였습니다. 기대와 다르게 아론이 그곳에 나타났던 거고요. And then I met you. Some water in my backpack. Have some. What's going on here? 이때 얘기를 하던 말로리와 스캇은 검문소를 마주치게 되고. Jesus! 결국 경찰에게 체포당합니다. I'm a private contractor on a 1020. 말로리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고 경고하지만 당연히 경찰들은 믿어주질 않죠. 결국 말로리의 경고처럼 공격을 받게 된 경찰들. 말로리는 겨우 암살자들을 물리친 뒤 스캇을 데리고 탈출합니다. Great. How are you going to get out of this, man? I'll just dump the car. I'll find another ride. I'll catch a bus. You got that macho takedown, but where's the duplicates? 알렉스는 케네스를 쪼아대며 Where's the follow-through? Her father's living room. 말로리의 아빠를 찾아가도록 만들죠. Is it fugitive with ties to terrorists? 그 사이 아빠에게 도착한 말로리는 나 홀로 집에 작전을 꾸미는 중입니다. 말로리의 예상대로 아빠를 찾아와 날조된 혐의를 들이대는 케네스. 아빠는 엄청난 열연 펼치며 놀란 척을 한 뒤 준비했던 이간질 작전을 펼치죠. 작전은 제대로 성공. 아론은 케네스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불리해지자 그냥 아론을 쏴버리는 케네스. 말로리는 그런 케네스를 쫓으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아론도 이미 늦어버렸죠. 슬퍼하던 말로리는 알렉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알렉스가 바로 케네스의 중개인이란 걸 알게 되죠. 알렉스는 케네스와 연락책들을 찾아내는 건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복직을 권하죠. 하지만 말로리는 복직 권유를 보류한 뒤 케네스를 찾아 나섭니다. 팽당한 뒤 바다나 보던 케네스는 자신을 쫓아온 말로리와 다시 싸움을 벌이게 되죠. 그리고 결국 일의 전말을 다 불게 되는데요. 결국 이 일은 스튜더와 로드리고
그리고 케네스와 폴의 이해관계로 벌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스튜어드는 기자가 눈에 가시였고 케네스는 말로리를 제거하고 싶었죠. 로드리고는 새 출발을 위한 돈을 원했고요. 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부 돈 때문이었던 거죠. 말로리는 케네스를 죽도록 내버려 둔 뒤 마조르카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꿀이 떨어지는 중인 로드리고와 새 애인. 그런 로드리고의 뒤로 나타난 말로리의 깔끔한 복수를 예고하며 영화는 끝이 나는데요. 실제 이종격투기 선수 출신인 여주인공의 실감나는 액션과 연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화려한 남자 배우들이 펼치는 열연. 오션스 시리즈부터 쌓아온 노하우 듬뿍 담은 소더버그 감독의 감각적인 액션 영화 헤이와이어입니다.